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11월 14일 물때는 다섯 물때입니다. 지금 목포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엄청 오늘부터 추워진답니다. 감기 또 안전운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자망어선 참조기부터 지금 영상을 찍는데요. 유자망어선 8척 참조기 3700상자 잡어 360상자입니다. 잡어는 주로 갈치하고 백조기하고 성대, 아기, 소량인데 많진 않네요. 주로 참조기입니다. 유자망어선은 참조기를 전문으로 잡는 배라서 다른 뭐 잡어보다는 참조기 훨씬 더 많이 잡히죠. 자, 여기가 유자망어선 참조기 경내이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안강망입니다. 연안, 근해, 계란 한강망 포함해서 31척 4,370상자입니다. 주로 먹갈치를 잡아갔고요. 그 다음에 병어, 중화새우, 갑오징어, 참조기, 밴댕이, 그러네요. 와. 다금발입니다. 오, 사이즈 좋네요. 꽃게, 병어, 군평선이, 보고, 장어, 쥐치, 달고기, 백조기, 성대, 갑오징어, 삼치, 참돔, 민어, 양태, 잡어소령이, 병어, 참조기 먹갈치입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다가 어제 내가 코로나 촬영을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오늘 오전 8시에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은 토요일날 코로나 검사를 했어도 또 이거 엊그저께 또 확진자가 생겨서 그제 코로나를 검사를 해가지고 어제 그 음성 판정 받지 않았다고 음료시 지금 나가라 해서 지금 나가야 돼요. 수입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에 어제 코로나 검사 받은 그 결과가 음성인지 양성인지 저한테 또 와요. 그러면 그게 있어야만이 출입이 가능하니까 오늘 뭐 참조기나 이렇게 먹갈치, 갑오징어, 또 중화새우랑 소량으로 제가 직접 매입을 할 수는 없고요. 중매인 통해서 어떻게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어요.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아무튼 오늘 많이 춥고 지금 목포는 바람 많이 불어요. 날이 엄청 궂은다니까 눈도 많이 온대요. 아무튼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